아, 착실하게 돈 벌자. 씨발, 이게 뭔 개짓거리냐. 너무 크다, 충격이 지금. 아, 멘탈 나올 것 같아. 아. 아, 식료품이 존나 많이 나가네, 진짜. 이 새끼들. 아직 아들한테 수금도 못했는데, 이 새끼 얼마 벌었는지. 너 오늘까지 500달러 벌어와라, 어? 수환이 없으면 어떡하니?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게 있는데, 어?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맹목적인 사랑에, 야, 이 새끼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청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구걸은 뭐다? 구걸은 뭐다? 500달러 벌어와, 개새끼야. 아, 컴퓨터 언제 사냐? 아씨, 미치겠네 진짜. 블랙잭 그만 시켜. 그러다 존나 쫄딱 망해, 파산해. 오늘 그래도 고사양 컴퓨터 한 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해. 나 진짜 이러다 블랙잭 할지도 몰라. 그만해. 그만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 아는데 그만하라고, 에바야. 아, 진짜 이 새끼들. 가만히 있어, 세금 좀 내고. 아, 세금 안 나왔네, 아직. 코트야, 네가 그리 쫄보인 줄 몰랐다. 코트야, 실망. 이 새끼들 진짜. 함 가, 진짜로?
한번 가? 안 가. 미션 할 거야.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사나이를 이겨라. 어우, 싸움 미션이네. 싸움 미션이야. 물리적인 힘은 나에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방맹이 하나면 되지 뭐. 검은 가죽 자켓 입은 새끼가 어디 있나? 갖다 줘야 되는데 말이야. 가죽 자켓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얘 맞네. 야, 뛰는 게 저렇게 귀지배 같이 뛰는데. 어? 맨가? 아니야. 얘인가? 아니야. 얘 맞는 것 같은데? 그지? 너지? 어, 맞네. 어휴, 좀 너무 세게 때렸나? 아주 그냥 골통이 박살났네. 한 방짜리네, 한 방짜리. 크, 1000원. 10,000원 있는데. 아니야, 나 안 할래. 솔직히 진짜 아닌 것 같아. 노잼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나 그냥 컴퓨터 한 대 사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돈 벌래. 미안하지만 내가 느낀 게 있어. 어, 이렇게 해서 날리면 나 진짜 답도 없어. 돈 언제 벌 거야? 알바야, 안 해. 난 안 해. 미안하지만 안 할 거야. 블랙장 안 해. 미안하지만 얘들아. 어, 세금 나왔다. 뭐지? 전기세나 되겠지 뭐. 맞네, 46달러. 참 이 나라는 전기 싸가지고 좋아. 자, 지르자. 7,600달러짜리 컴퓨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질러보자. 돈 많이 줄었네. 어, 왜? 야, 최고로 비싼 것들로만 샀네. 와, 키보드 이쁜 거 봐. 모니터 내가 봤을 때 아수스 거야,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일단은 고객님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하지? 일단 1층에다 할 건데 여기다 놓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 컴퓨터 손님 게임 야무지게 하시라고. 아까 블랙 재간했으면 벌써 고사양 컴퓨터 이대는 맞췄다 이응지우. 인정.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도박하라는 새끼들은 악마 새끼들이야. 아, 1인용 자리긴 한데 왜 이렇게 좀 좁냐?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야, 지리는구만. 아, 키보드, 아, 저기 모니터부터. 홀리쉣. 와, 미쳤다. 너무 좋다. 내가 갖고 싶다, 야. 족간지네. 살짝 이렇게 놔주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헤드도 필요 없어. 이런 컴퓨터, 이런 책상은 부드러워서 슬라이딩이 가능하지. 이야. 어, 뭐가 잘못 놔졌네. 본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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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씨발년아! 아, 씨발년, 진짜!
게임하지 마, 씨발. 개 같은 애 저 확 좁혀버릴까 보다. 아이, 개새끼가. 존나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어? 어어? 야. 아, 진짜. 존나 개진상이네. 우리가 다시 오지 마세요. 아, 뭐야, 이게. 아씨. 얼마짜리 컴퓨터인데, 씨. 와우, 와우. 싫어요. 배치는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돈이 그래도 금방 벌리긴 벌리는구만. 자, 게임 좀 사자. 오! 가짜 리뷰! 오케이, 가짜 리뷰로 좀 가게 좀 주작 좀 하자. 이야! 자, 그리고 게임 좀 깔자. 스팀 게임 다 사버려. 아, 돈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다 사버려. 어, 개소리 하지 마. 가격? 어, 이제 요리도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 큰일 났네. 밥 좀 먹고 올게 일단. 왜 왔어? 셰프랑 사야 되는데 얼마지? 아, 돈이 많이 없는데 진짜. 사자 사. 추접스럽고 더러워서 산다 내가. 커피 머신, 토스터, 전자레인지. 돈 없다. 좆됐다. 와, 돈, 야, 진짜 아버지다. 매우 비싸게. 자동승 켜놨고. 매우 비싸게 놨어. 야, 이제 가게 아무지게 돌아가네. 난 청소하면 되겠다. 아직까진 중국인 손님은 없네. 반대로 생각해라. 도박안에서 나중에 다 사야 될 것들 지금 불소유. 어, 아니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리뷰. 크으. 이런 지금까지 이런 고품질 컴퓨터 본 적이 없대잖아. 이제 끝났어 이제. 1시 이후에는 새로운 손님이 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박이나 하지 뭐. 자동 승인 켜래요.
자동승 켰다니까? 네, 켜져 있네요. 아, 아깝다. 자동스윙 쳤다니까. 아니, 여러분들께 싸우지 마세요. 아침 다 됐는데 왜 다들 이렇게 뿌리 나갖고 예민해갖고 자동스윙 안 쳤다니까! 탔어, 눈, 니식년아! 눈깔 찢어버린다, 씨발, 새끼야! 일반. 싸우지 마세요. 아, 그런 말은 안 했어? 밤샌 사람이 있어요, 혹시? 회사 출근해야 되고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개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일찍 일어난 사람들도 있겠네. 어, 손님 왔다. 이제 도박 그만하자. 나 돈 착실하게 벌래. 이제 나 도박 접습니다. 선서할게요. 진짜 도박 접습니다. 이제 예, 저 도박 안 해요. 도박 같은 거 성실하게 돈 벌고 싶어요. 이제 에서 일하면서 이 방송 보면서 시간 잘 녹이고 있다. 고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공강이다. 목요일 날 휴방하면 자살할 거다. 거하게 벌라 그러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가차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어서오세요. 아, 컴퓨터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컴퓨터 손님이 안오지? 어서오세요. 아, 컴퓨터 손님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게 받는가? 한 명 정도 오겠지. 어? 설마 손님, 컴퓨터 손님? 나이스! 한 명만 걸려라 이거야. 돈 쫙쫙 올라간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거다, 이거. 내가 꿈꾸던 삶이 바로 이거야. 기가 막히고 올라간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고사양 PC로 쫙 깔아놓으면 뭐 돈 그냥 순식간에 엄청나게 벌겠네. 아, 우리 나음이 저기 앵벌이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야, 그 새끼 나음 당했으니까. 앵벌이 하, 앵벌이 시켜야지 뭐. 어. 그 돈도 내가 갈취하고. 어. 참된 아비의 노릇 아닐까? 야, 이거 2,000달러 넘게 벌겠는데? 돈 야무지네. 돈 올라가는 거 봐. 가게가 좀 어두운 것 같긴 하네. 조명 좀 살까? 아, 가게 잘 돌아가네. 일로 와. 일로와, 이 새끼야. 야, 우리 등치 참 일 잘해.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좀 믿을만해. 어?
듬직해 아주 그냥. 어? 넌 좀 더 벌어라. 어? 좀 씻고 임마. 아이 개새끼 정말. 아유 1400달러. 아유 손님. 아유 손님 게임까지 하시게요? 야 이 손 아니네. 아까 그 손님 아니구나. 비슷하게 생겨가고 죄송합니다. 예. 인종차별 아니고요. 자 어디 돈을 벌써 4700달러 좋다? 좋아. 어? 이쁜 애들이 더우면 점수 올리겠습니다. 참 미친 새끼 저거. 안돼 주작 좀 해야겠는데 이거? 냉장고 하나 사주고. 나는 건 아니지만 힙합으로 성공해서 제일 돈 많은. 잠깐만. 아 아니구나. 괜히 200달러 날렸네. 쉣. 아, 카페 평점 조작 좀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더라? 여기서 있었나? 인터넷에서 하나? 평점 조작. 여기 있네. 가짜 리뷰. 오늘은 전기장가 없을 거라고. 이거 카스 스킨 뽑기네. 나도 좀 옷 좀 사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 I'm a businessman. Fucking businessman. 역시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네. 오락비는 120달러 버는데 고사양 컴퓨터가 운전권에 비싼 것 같나. 그니까 뭐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빙신 같아 게임. 비트코인? 코인은 안 하고 싶은데. 아이 코인은 와 가게에서 훔쳐가려고 그랬나봐 어떤 새끼가. 아니 돈 안 내고 뛰어가다가 잡힌 거구나. 컴퓨터는 한 대 더 사지 뭐. 돈 쫙쫙 벌릴 것 같은데. 바이러스 있다고? 아 바이러스 청소를 안 했네. 아씨 괜찮아 평점이야. 주작하면 그만이지. 또 왔다 손님. 나이스. 평점 조작해야지. 어? 가짜 리뷰 더 이상 못 따네. 이게 반대.
아, 이거 키가 잘 안 먹히네. 피시방 게임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아, 존나 보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로그인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어, 이건 아니다. 보안이 좀 약할 것 같아서. 어, 벌써 7,000달러 벌었어. 쇼핑하자. 아프리카도 못 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송을 못 봐. 인셉션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조명 나중에 사자. 아직은 아닌 것 아닌 듯. 7,600달러 주문하지 뭐. 어차피 돈 많이 벌어줄 텐데. 1시 이후로는 안 오는데 손님. 아, 빨리 와야 깔아놓든지 하지. 시원해야겠다. 야, 손님 많이 온다. 역겨 온 곳? 설마. 아이 씨발! 야, 이 더러운 새끼들아. 아이 씨발 더러운 새끼들, 개새끼들 진짜. 씨발 물 좀 내리고 다녀. 아이 평점 깎였네 씨발 진짜. 좀 빨리 좀 해라 청소 좀. 가게 더럽다! 어? 하, 진짜 이 새끼야. 1시 넘었네. 일단 닫아놓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도박 좀 돌리자.
모니터가 살짝 삐뚤어졌네. 좋아. 응? 이상한데? 된 듯? 오케이. 최고 사양이 두 대나 있는 PC방이다. 오! 돈 좀 벌었다? 고만. Stop it. 역겨운 곳? 아이씨! 아이씨! 요금 설정해야지. 아닌데? 어디였더라? 주문. 여깄다. 오케이. 가자. 세면대에 똥 있다고? 없어. 내가 봤어. 와, 손님 많이 온다. 어서 오세요. 어. 아, 어서 오세요. 나오미 수고하자. 아, 벌써 가시게요? 돈 안 내고 가시네. 뒤지시려고. 잘 가시게. 그만한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고품격의 테이블. 크,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구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이제 좀 더 사자. 야, 고사양 PC 세대면 뒤질 텐데 진짜. 아, 고사양 PC 세대 살 때까지 일단 장바구니 담아놓자. 장바구니에 담아놓자. 아깝지가 않아. 에어컨 살 필요 있나? 어서 오시고. 아직도 현금을 내는 손님 있네. 야, 이 개새끼야. 어? 아, 존나 빡치네 이 새끼 진짜. 아, 이 새끼 대가리 무슨 꼭지, 수도꼭지 달고 다니는 병. 저 패버릴까 보다 진짜. 아씨, 봐준다 진짜. 내가 치웠으니 다행이지 뭐. 평점 보자. 아, 너무 좋아. 평점 좀 올리자. 평점 좀 올려. 그러게, 진짜 사람이 많아지고 있네.
얼마 안 남았다. 오, 오토바이 바이크 타세요, 손님? 야, 또 클래식 바이크. 아이고, 운전 좆같이 하시네. 예, 네, 나중에 뭐 바이크 배우실 일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네. 자, 가르쳐 드릴게요. 물들 내리고 가지고 진짜 어우, 기본 그 저기 소양이 돼 있으신 손님들이네. 아, 감사합니다. 야, 손님 많으셨다 진짜. 주문했어. 물 내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 새끼 좀 더러워 보이지 않아? 약간 좀 그쪽 냄새가 살짝 나는데. 새끼 보자. 똥 어떻게 싸갈기는지. 이럴 줄 알았다, 이 개새끼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높은 확률로 저 새끼가 나는 더러운 새끼란 걸 알고 있었지. 아유, 추접은 새끼 정말. 아, 추접스러워. 저렇게 걸면 편하게 마사지 받으러 갈 수 있겠다. 여기다가 한 대 딱 차려 될 것 같은데? 채굴기 하나 사라고? 배치 내 마음이야. 이건 아니야. 받으라고? 좋아. 와, 벌써 $5,000? 뭐야? 춥다고? 에어컨 사야겠다. 온도의 균형을 맞춰준다는데?
아 씨발! 10만 하나씩 넣으면 되지 않을까? 23도? 도박 없이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 씨발 새끼도 진짜. 아. 좀 팔았나? 아 미치겠다. 점수 왜 이렇게 떨어지니? 뭘 잘못했다는 거지? 아니, 돈이야 이제 아쉽지 않은데 별점대로 존나 나오고 있잖아 지금. 에어컨 좀 더 살까? 아, 비싸서 그렇다고? 바이러스는 이미 유료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검사 안 해도 바이러스 있단,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는 없잖아. 다 춥대 지금. 에어컨 한 대로는 안 되나 봐. 히터가 없어. 온도 자동 조절 해놨어. 23도로 더 올려놓으라고? 굳이? 알았어. 25도. 에어컨 범위가 있다. 큰 에어컨 하나 샀으니까.
좋다. 응, 배치 잘했어. 그건 누구보다 잘했어. 채굴 몇 개 돌리면 따뜻해진다. 온도를 정해야지. 오늘은 어떨는지 모르겠다.